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움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예, 오늘은요, 여러분 가라몽 서체라고 하는 글씨체예요. 예, 글씨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 시사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이 기사 위민복이라는 외교관께서 지금 쓴 기사인데 흥미로울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가라몽 서체는 뭐냐면요, 이 가라몽 사람 이름이에요. 예, 이렇게 쓰. 영어식으로 읽으면 게러몬드죠. 하지만 가라몽이죠. 가라몽. 무슨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몬스터 이름 같죠. 가라몽. 네, 가라몽은 16세기에 프랑스의 식자공 클로드 가라몽이라는 사람이 만든 글꼴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참 되게 단정한 글자체인 것 같아요. 클래식하고. 그렇죠? 이게 500년이나 갔다고 하니까 얼만큼 서양 사람들이 좋아했는지 알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가라몽 서체인가 보죠? 이런 것들이.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왜 오래 갔는지 한번 이런 것들이 나와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분이 가라몽인 것 같아요. 가라몽. 그죠? 위키피디아. 인쇄업자래요. 16세기.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출판되는 책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본문 서체 대부분이 가라몽 서체다. 예. 그래서 표지를 가리고 본문만으로 책을 본다면 어느 출판사 책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다. 참 그렇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출판물들 보면 되게 비슷한 것 같죠, 그쵸? 그 서체는 아닌가? 우리나라는 출판용 서체는 좀 비슷하지만 한글 같은 데 프로그램만 가도 굉장히 많은 서체가 있죠. 예. 그래서 왜 그러면 16세기 프랑스 인쇄업자인 클로드 가라몽이 발명한 서체가 오늘날까지 이탈리아 책의 본문용 서체로 군림하게 됐을까? 재밌네요, 그렇죠? 프랑스 사람이 개발한 서체가 왜 이탈리아에서도 통용됐을까? 그런데 이 서체는 원본 그대로의 가라몽이 아닌 서체가 아니라 1958년에 이탈리아의 식자공 프란체스코 시몬치니가 제작업한 글씨체 시몬치니 가라몬디이다. 여러분 이거 되게 재밌다. 원래 서체에서 좀 변형했대요. 마치 생명체가 진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라몽 서체 유전자가 막 진화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재밌네요, 이거. 1454년 독일인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는 서양에서 인쇄기를 처음 발명했다. 그렇죠? 이 경천 동지할 만한 발명품이었죠. 금속활자. 하지만 후원자 격으로 재정 지원을 해줬던 요한 푸스트와의 소송에서 패배함으로써 구텐베르크 인쇄술은 더 이상 독점될 수 없었다. 그래서 그의 인쇄기와 인쇄술이 곧전 유럽으로 퍼졌다. 이거는 예, 불행 중 다행이네요. 만약에 구텐베르크가 그것을 독점하면 책이 이렇게 빨리 퍼지거나 하진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움베르토 에코 소설에 등장하는 서체 이름들. 여기 움베르토 에코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뭐 지금 20세기 최고의 어떤 뭐라 그럴까? 르네상스적인 지식인이라고 할수 있죠. 이탈리아 분이시죠. 예. 그래서 클로드 가라몽은 16세기 초에 프랑스 파리의 서체 조각가였다고 합니다. 당시의 국왕인 프랑수아 1세는 한 유명 서예가에게 그리스어 알파벳 조판 제작을 지시했다. 그래서 이 그리스어 활자가 워낙 우아하고 아름다워서 국왕의 그리스어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어 알파벳 조판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것을 가라몽은 이 활자를 라틴어로도 제작해서 상업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네요. 야, 그러니까 진짜 유전자가 쭉 전달되는 것 같다. 비슷하다. 그죠? 전 유럽에서 그야말로 히트를 치기 시작했다. 왜 그럴까요? 읽기 쉬워서 그랬을까? 아니면 아름다워서 그랬을까? 둘다 있겠죠? 예. 가라몽 서체는 명조체 계열, 그러니까 글자와 기호를 이루는 획의 일부 끝이 돌출된 형태의 세리프를 갖고 있어서 선이 얇더라도 공간감을 준다. 볼까요, 한번? 진짜 그런가? 끝이 돌출돼 있다고? 무슨 뜻일까요, 이게? 여기 이런 식으로 A 아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건가? Q도 이렇게 아래 이렇게, R도 이렇게, 그죠? 이렇게 아래. 그렇구만. 예. 그리고 또 획이 얇은 만큼 잉크를 절약할 수 있다. 야, 이것도 또 경제적으로 그렇죠.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거죠.
장점이죠. 그 다음에 인쇄술 초기에 가라몽소 채출은 상당히 혁신적이었고, 게다가 당시에는 지식 저작권 개념이 없었다. 그래서 모두가 가라몽소체를 베꼈다는 의미다. 야, 그냥 뭐 그냥 가라몽한테 로열티 같은 거줄 필요 없으니까 그냥 막 가져다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16세기경부터 유럽 출판물의 본문 활자는 대부분 가라몽소체의 변형이었다. 책 본문 서체가 대체로 명조체 계열이 된 이유가 바로 가라몽 계열 서체를 썼기 때문이다. 여러분, 고딕체 같은 거는 이렇게, 그죠? 그냥 일자로 딱딱 돼 있었어, 그죠? 그 끝부분에 뭐가 돌출되어 있거나 한건 없죠. 재밌네. 이탈리아에서는 전후 1958년, 볼로냐에서 시몬치니가, 아까 전 시몬치니 가라몽, 이걸 만들었다고 그랬죠? 이걸 만들었다고 하고요. 각 출판사들이 이 서체를 선택했다. 그런데 이제 활자 조형 기법에 특허를 걸어서 서체가 이탈리아 바깥을 벗어나 사용되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에서 서체와 관련된 이름이 다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쭉 지금 나와 있고요. 보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가령 장미의 이름, 여러분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소설 보셨습니까? 재밌죠? 중세 시대 때 수사, 그렇죠? 영국인 수사죠. 윌리엄 수사.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스커빌의 수도사 윌리엄이 등장하는,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제자랑 같이 이제 그한 수도원에서 벌어진 그 살인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바스커빌은 이탈리아에서 거의 유일하게 본문용으로 가라몽 서체를 사용하지 않는 아델피 출판사가 채택한 서체 이름이다. 1750년 영국에서 제작됐으니 역사가 제법 오래된 서체다. 후코의 진자에서는 주인공 3인방이 일하는 출판사 이름이 가라몬드 출판사이다. 다만 이 소설에서는 가라몬드 사장이 운영하는 또 하나의 출판사가 나오는데 그 출판사 이름은 마누치오다. 베네치아의 르네상스인 알도 마누치오는 1501년 기울어진 급자체인 이탈릭 서체의 개발을 의뢰했고 세미콜론을 발명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하네요. 예. 여러분, 그리고 이런 서체에 관련된 어떤 연구를 한다든지, 개발한다든지 하는 거, 타이폴로지라고 하죠, 그죠? 예. 그래서 가라몽 서체는 뜻밖에도 1984년에 스티브 잡스가 애플 매킨토시용 기본 서체로 지정하면서 디지털 시대에도 살아남다. 이거, 그래서 익숙했구나. 애플의 매킨토시용 기본 서체로. 와. 그래서 그, 물론 현재는 모바일 시대가 됐기 때문에 기본 서체에서 탈락했지만 생명력은 정말 끈질기다. 라틴어 속담 중 베르바 볼란트, 스크립타 마넨트, 말은 날아가지만 글은 남는다라는 말이 있다. 서체야말로 말 그대로 계속 우리 곁에 남아있다. 여러분, 진짜 재밌다. 이 가라몽 서체라는 게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온 건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살아남는 게 마치 생명체가 진화하는 것과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 옛날에는 가라몽 서체가 살아남은 이유는 읽기에도 좋고 볼륨감도 있지만,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볼륨감이 있으려면 잉크를 듬뿍 써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라몽 같은 경우에는 그 알파벳의 끝부분을 돌출시킴으로 인해서 볼륨감도 잡았지만, 반면에 그냥 선 자체는 얇게 유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잉크를 절약할 수 있었다. 야, 진짜 정말 살아남기 좋은 유전자죠, 이런 것들이. 리처드 도킨스는 이런 문화적 유전자를 밈이라고 했죠, 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가라몽 서체도 밈의 하나라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다른 지식으로, 다른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참으로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